감상력을 불러. 감상력, 감상력. 아, 진짜 바쁜 사장 불러내네, 진짜. 아, 그래서 오늘 할 팀 뭔데요, 오늘 할 팀? 오늘 만날 팀은 보름달 팀이에요. 보름달? 아, 성이 보름달, 성이 보름달. 아니면 뭐, 보름달 빵인가? 이 뭔 개소리야? 오늘 1위 교사로 오셨는데, 혹시 프린트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1위 교사한테 너무 많은 거 시켜보시네. 이거 하시면 되는데. 아!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제 얼굴 찍어주세요, 제 얼굴. 제 얼굴 이제. 네? 오! 어머나, 어머나. 아니, 그런데. 이거 어쩌다가 이거 보름달 팀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여기 먼저 했었고요. 네. 지금 나머지 두 선생님들은 원래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하다가 이제 어머님한테 스마트폰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어쩜 찾아보다가 씨앗 이게 찾게 돼서 하게 되었어요. 아, 그러면 보름달 팀이니까. 네. 보름달 춤을 해주시겠네. 그 보름달 춤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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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시겠네. 한번 해주세요. 대표로. 너무 잘하신다. 역시 보름달 대표님. 열심히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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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열체크. 안녕하세요. 왜 안 되지, 이거? 아, 아, 어디, 아, 이마에 해야 되는구나. 네, 네, 네. 그러니까요, 저는 카카오톡을 담당해요. 우리 카카오톡하고 밴드 수업을 할 건데. 이응 누르시면, 어, 어떻게 가요? 어, 와 있네, 여기. 네, 이응을 누르면. 네, 그런데, 어머니. 친구가 지금 몇 명이신가 한번 볼까요, 친구가? 카카오톡 친구! 36명! 전 10명밖에 없는데. 아, 그래요. 오 선생님 추가해서 했잖아요. 예. 자, 우리 메시지 보낼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 없겠죠? 자, 그럼 우리 네? 이제 친구를 찾아내 볼 거예요. 유튜브 사용법 맞아요, 유튜브 사용법. 1, 2, 3, 4. 여기 딱 나오잖아요, 여기? 이 저예요, 저. 여기 구독 누르시고, 네, 여기 좋아요 누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 댓글, 댓글에. 아, 너무, 너무 영상 너무 재밌어. 영상 너무 재밌어요. 보름달 하면 또 유명 있거든요. 저희 세대에. 아, 선미라는 예. 가수 있는데, 예. 보름달 있어요. 보름달이라는 노래가. 춤을 한번 춰보겠습니다. 춤을. 그대의 보름달이 뜨는 날에 날 보러 와요. 아, 안 돼! 3일 야간학교의 방향성 알려줄 수 있을까요? 네, 3일 야간학교의 방향성이라 그러면은, 이 학교가 빨리 없어지는 네? 빨리 망하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수요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없이 모두가 평생 학습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우리가 문명률이 없는 사회가 되면 이 학교는 자연적으로 없어지니까 오늘 수업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알물 해가지고 자녀들이나 손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시는 밴드 수업인 거 아시죠? 네. 선생님 밴드 배울 건데 밴드 설치 아직 안 되셨어. 일단 플레이스토어라고 플레이스토어. 플레이스토어 아세요? 플레이스토어. 모르시죠? 모르시죠? 네. 플레이스토어 어떻게 생겼냐면 게임도 모르고 네 플레이스토어 네.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고 네. 이렇게 생겼고 여기 네. 생긴 거 한번 찾아보세요. 네. 네. 먼저 찾으시는 분한테 제가 상품 하나 쏠습니다 제가. 누구 누구야 누구? 플레이스토어 제일 먼저 찾으시죠 제일 먼저. 네, 상품 드릴게요. 상품은 뭐 상품이냐면 저희 사랑. 네이버 아이디가 필요 아이디. 그럼 아이디 회원을 해야겠죠. 회원을 하려면요. 일단 제 주소랑 통장 계좌번호랑 인간 노자 필요해 인간 노자. 우리 반 밴드에 댓글 하나 달아볼게요 지금. 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수업 시간에 뭘 편하시네 뭘 편? 몰래 편하시네? 여성을 방문 개념으로 내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거 자 저번 주에는 이거 오프를 받았는데 이번 주에는 이거 어머님들 직접 쓰신 잡지 이거 시가 한 편 있네요, 시가. 여기 시가. 제가 한 편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리 가져온 희망. 3일 야간 학교, 한옥자. 배움반에서 글을 배우기 시작하며 나에게는 희망이 생겼다. 배움반에서 글을 알게 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다. 배움반에서 글을 공부하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해지고 싶다. 열심히 공부해서 자랑하는 사람,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다.
오, 난도 잘하셨네. 아, 난도 가는데 감정이 있어서 더 가슴에 닿는 것 같네요. 이참에 제가 영상 만드는 거 때려치우려고 그냥 교사에 늦게 나와 교직위권을 꺼먹는 거 어떤가 싶을 정도로 저한테 적성이 너무 잘 맞았어. 언니 오늘 스마트폰 교육했는데 어떠셨어요? 하나도 모르겠던데요. 네?